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8일 경남 지역에 쏟아진 450mm 집중호우에 하동군 화계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됐다는 내용 일면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화계천이 범람하면서 상가 390 피해를 입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등 화계장터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하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교비 횡령 등 비리적발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동부산대학교가 강제 폐교된다는 기사입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31일자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산대 재적생 761명은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국내 최초의 빌딩풍 연구가 해운대 일대 초고층 건물을 기반으로 본격화된다는 기사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첫 빌딩풍 관련 포럼에서 빌딩풍으로 1차 건물 외벽 파손이 발생하고 2차로 비상 피해가 뒤따른다는 한 교수의 설명을 전했는데요. 부산대 연구팀이 지난 4월부터 빌딩풍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빌딩풍 위험 정보 지도와 서비스 기술 개발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하던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친구들이 촬영하느라 신고가 늦어졌다는 주장과 국민청원이 잇따르면서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A군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친구들이 영상을 찍고 우느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13만 명이 공감했다고 전했는데요. A군의 친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친구를 잃은 충격과 가해자로 몰리는 분위기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